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번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알맞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 아마 이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운맞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요번에 이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요,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풍습이라는 게 내려져 왔는데요. 이렇게 애군액사를 푸는 작용이 이런 방법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새해를 열면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운 기운을 그냥 맞닥뜨리면 새로운 기운이 흩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도달도 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기운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으시려면 애군액사를 다 가셔야 됩니다. 나쁜 걸 다 쳐낸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운을 오롯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애군액사를 나쁜 부정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를요, 조금 각별하게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앞장서서 애군액셀도 풀고 대운맞이도 같이 해드리려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은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내가 뭔가 조금 뭔가 쟁취하고 싶다, 뭔가는 하나는 이루고 싶다, 이렇게 염원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고 또 한 해 한 해 해운년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륭화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1세부터 예를 들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좋을 수만도 없고요. 계속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살면서 한 해 한 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의 기운과 올해의 기운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 기운이 어떻게 융화가 돼서 꽃을 피우는지 꽃을 지우는지 그게 판가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운년이라는 운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본연의 본인의 사주팔자가 기본이 되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있어도 태풍에 시달리죠. 집은 잘 지어놨는데 비가 오면 태풍에 들이칠 수가 있는 거고 눈바람이 치면 또 그 눈바람에 또 이렇게 히떡히떡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난들 그 해운년 해운년의 기운에 내가 들이칠 수도 있는 거고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꽃을 피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해운년이 될 때마다 신년의 운수를 보게 되죠. 올해의 운세는 어떤지. 가족이 4명, 5명이라도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4명, 5명이라도 다 제각각 운기가 다르듯이 그렇게 해운년마다 운기가 다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운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가 올해 이민년을 어떻게 맞이해서 1년을 보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색깔을 가진 어떤 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 운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을 수만도 없어요. 하지만 되도록 좋게 나가고 싶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알고 간다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밟고 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운을 받고 앞장서서 운세를 보고 돌다리도 건너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운맞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 운을 받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몇 가지 추스려 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운을 조금 놓치신 분들. 내가 뒤늦게 알았는데 운이 들었었대요. 아니면 나는 올해 뭔가 될 듯 말 듯 계속 뭔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뭔가 시작을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성주운, 문서운이 들었는데 내가 문서를 좀 놓치고 갔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첫 번째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운이 발복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에 운을 조금 받아서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걸 키우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이 운을 써서 이 운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애군엑셀 프리와 함께 이 대운맞이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업장을 가지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에 무언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새롭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직장에서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의 승진도 운이고요. 또 직장 내에서의 이동 변동수도 운으로 작용합니다. 좋게 이동을 하느냐, 나쁘게 이동을 하느냐. 또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내가 조금 이동을 하고 싶어. 이직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직장을 지금 한 3년, 5년 다녔는데 이 캐리어를 이용해서 내가 다른 직장에 조금 높은 직급으로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옮기고 싶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운이라는 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운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을 받자 이거죠. 운을 받아서 운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 받아서 그냥 장롱 속에 가둬놓고 잘 이렇게 넣어놓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으로다가 발복을 하기 위해서 이 운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을 받아서 어떤 거에 써먹고 싶으신 분들,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잘 운을 좀 받아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뭔가 몸이 계속 건강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내가 병마와 싸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애군 엑셀 프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대수대명으로 애군 엑셀 프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는 게 대수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한번 살려가자. 또 주구룬에 들어신 분들 아니면 내가 사고수나 위험수에 있어서 정말 발복은커녕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좀 조심하세요. 잘 나셔야 되겠습니다. 상문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운으로다가 역전, 그리고 또 애군액사를 풀어서 소멸,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박띠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촬영을 하고 있는 인데요. 운이 들은 띠들이 많아요. 몇 띠가 됩니다. 저도 한 다섯 띠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운이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운을 펼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운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으쌰으쌰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딱 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발목을 잡냐면요. 부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부정이, 제일 강한 부정이 상문 부정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이제 막 운이 좋은 시기가 딱 왔는데 하필이면 이때 집안의 상이나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직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상문이 들면요, 이걸 상문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 중에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고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문 부정이 들면 어떠한 부정이라는 조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정들은 그냥도 지나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도 그냥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좋은 기운이 왕성하게 들을 때에는 이 부정이 침범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드를 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요, 이 상문 부정만큼은 그걸 다 뚫어버려요. 다 뚫어버려요. 정말 강합니다. 상문 부정이. 그래서 우리가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운맞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도를 먼저 해드리고 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법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추후에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 운으로다가 내가 먼저 상문이 들기 전에 내가 운을 먼저 운으로다가 이렇게 막을 치자. 단단하게 내 운으로다가 나를 조금 단단하게 지키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안에 어떤 상이 들 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내 자신이 아파. 아니면 누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꼭 이 운으로다가 운맞이로다가 그걸 좀 막아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걸 막는 것도 운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뭐 내가 100개를 다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거를 또 채우는 것도 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차곡차곡 채워나가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 생기죠. 근데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이별, 공망 같이 있어도 무늬만 부부처럼 같이 있어도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냉랭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죠. 살얼음판처럼 항상 남남처럼 남들이 보여지기에만 부부처럼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부부의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들고 불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운으로다가 또 극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운이 들었을 때는 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부부가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드는 걸 보면 서로 어떤 산재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해운년에서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은 해운년일 때 이별이 든단 말이죠. 공망이 든단 말이죠. 그게 더 깨지라는 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가는 것도 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혼 운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 아, 요즘에는 뭐 20대에 결혼하는 거는 꿈도 안 꾸시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가? 아니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해?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20대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뭐 아기도 낳고 키우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또 그때부터 내 제2의 인생을 누리기에는 20대 뭐 후반 정도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30대 초반도 이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30대 중반 그쯤에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은 아, 나는 30대 뭐 한 초중반 한 33, 4, 5 이때쯤 결혼할까? 그때쯤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때 돼서
누가 있어야 말이죠. 그때 돼서 갑자기 결혼하려면 또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 또 늦어지겠죠. 그래서 30대 중반을 훌쩍 넘겨. 그럼 30대 후반, 40대가 돼. 그러면 누가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제첫자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여자는 더더욱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도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대로 본다면 정말 결혼 운이 늦어지는데 결혼을 운이 늦어지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못하고 싱글로 남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40대가 넘어서 결혼들을 하셔서 아기는 없어. 그래서 우리만 그냥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점점 인구도 줄어가고 아기가 태어날래도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이 잘 성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셨어도 자꾸 이별을 하셔서 또 일부종사를 우리가 못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일부종사를 못하시고 이부종사를 못하시고 자꾸 이렇게 이혼수에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이 약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을 받으셔서 결혼운도 열리게끔, 이 결혼운이라는 것도 문서운입니다. 문서운. 그래서 이 문서운이 열리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부동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 파는 것도 문서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별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 사람이 죽는 것도 또한 문서입니다. 또요, 관제 구설에 들으신 분들도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 문서가 다 옳게 가야 되잖아요. 양날의 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운이 옳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제 구설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사람이 태어나야 되고 죽지는 말아야 되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팔아도 또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좋게 좋은 쪽으로 작용, 옳게 옳은 문서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게 운의 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뭔지는 몰라. 나는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나열해 주신 거에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잘 살고 싶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뭐, 뭐를 뭐 사업을 해야 뭐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크게 뭔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렇게 뭔가 나는 그래도 특별하게 뚜렷하게 뭔가 내세우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한해 잘 나고,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단체로다가 여러분이 하실 때 소소한 금액으로 뭔가 나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이제 연희궁 꽃대신에서요, 이번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는 분도 있었고 또 설명을 또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행사를,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단체로다가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모아서 모여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도 개개인이 하는 행사처럼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제가 힘을 내서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이걸 다 소신껏 해드릴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 개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물론 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런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다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이제 다 기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원을 할 때, 일을 할 때, 축원을 할 때에 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축원
후원을 해드리고 제가 다 그걸 기입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접수가 되시면 접수 날로부터 제가 이제 입재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각자의 기도 내용 혹은 소원의 내용 혹은 뭐 본인이 이렇게 내가 소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 사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그 기도 내용을 제 나름대로 아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 이분은 이게 조금 부족해. 이분은 이게 조금 운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해서 소원의 내용을 또 그 축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또 준비물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못 보내시는 분들은 따로 비방을 쳐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준비물을 본인의 체취가 묻은 서려 있는 속옷과 본인의 분신이 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열 손가락, 열 발톱,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런 걸 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애군액살 풀이를 할 때 나쁜 걸 먼저 쳐야 좋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애군액살 풀이를 할 때에 이 허수아비라는 건 본인의 몫으로다가 본인의 예를 들면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벌써 생년월일과 이름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기재를 하고 본인의 속옷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전부 거기에 같이 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백살부나 삼재풀입으로 이렇게 다 여밉니다. 여밀 때에도 일곱 매듭으로 다 여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매듭을 여미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했죠.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풍습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할 때 일곱 매듭을 으로 묶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묶어서 내 대신해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대수대명으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값으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목숨을 사는 거예요. 나쁜 걸 풀면서 내 목숨을 한번 건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대신하게 되는 대수대명을 쳐드리기 위해서 본인의 속옷 그리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필요한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들이 멀리 살아서 혹은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해도 안 줘서 그런 거 싫어해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준비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른 비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푸는 게 중요하시다. 푸시는 게 중요하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오늘 이후로 보신 분들은 준비물은 참여를 못 하시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만약에 늦게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이 끝난 후에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단 접수해서 풀어드리고요. 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드리고 늦게라도 보내오신다면 다른 액풀이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산에 가서 액풀이를 할 때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풀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늦게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로 다 대수명을 치고 나서 이제 운을 받아드리는데 이 운맞이가 요번에 이제 애군액살 풀이와 함께 대운맞이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운맞이를 성대하게 한 후에는 제가 삼산을 돌면서 또 기도를 올려드릴 건데요. 삼산이라는 거는 제가 임의대로 신령님이 어디 찍어주시는 데가 있으세요. 일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딱 이제 영으로 받아서 삼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삼산을 돌면서 다들 이번에 일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촛불 발언을 해드립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 분들은 다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노트를 가져가서 다 같이 촛불 발언 해드리니까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까지 속옷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접수를 받아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운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도 이 방송을 영상을 보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정말 대운맞이를 성대하게 정말 한 분 한 분 개개인 하는 거 못지않게 제가 풀어드리고 받아들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접수가 뭐 임박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과 영상을 수일 내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만의 뭔가 보너스가 좋겠네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단체로다가 여러분들 합동으로 하는 단체 행사에서는 어떤 일을 주관할 때 그 일을 중점으로 해드리는데 개개인의 이거는 개인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수를 내드리지는 않아요. 공수를 내드리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오는 것도 정성이고 가는 것도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분 한 분 공수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들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대운맞이 뭐 충분히 제가 이제 그 애군 엑셀프리와 대운맞이는 너무나 정성껏 해드리니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시는 김에 뭔가 얻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공수는 내드린다. 그러면 혼자서 하는 몇 천만 원짜리 굿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혹은 뭐 그날 좀 시간이 뭐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시라는 소리세요. 그런 말씀이세요. 일부러라도 그날은 조금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를 내가 공을 치더라도 그 값을 한다. 더 이상 그 몇백 배의 값은 분명히 반드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제가 전번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운맞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고 대운맞이 하셔서 대박 터트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근 꽃대신입니다. 이렇게 진짜 날짜가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작년에도 1월 2월 하더니 정말 뭐 순식간에 세월이 이렇게 뭐 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루하루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빨리 지나는 것 같네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여러분들도 정말 평안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요. 여러분들께 많이 문의도 받고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빨리 드려야겠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막 유튜브 촬영했을 때가 뭐 코로나로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죠. 뭐 찬바람 불면 이제 조금 사그라든다 뭐 이렇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때였는데 뭐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뭐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점점 뭐 이렇게 옥을 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또 오늘 이벤트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뭐 작년에도 한 3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2번인가 이렇게 성주운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두세 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벌써부터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신, 성주신을 예전부터 중요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신이라는 거는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면서 딱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6번만 와요. 기회가. 6번. 뭐 올해도 오고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6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6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뭐 초년성준,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2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의.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요즘에는요, 이 성주운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쵸?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래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7, 61,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 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중냐, 37세 중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시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운은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뭐 작년에 그냥 그랬어. 올해 그냥 그래. 무에 무탈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장기간의 그 운이에요. 그걸 대운이라고. 1년짜리 새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에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은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 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라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놓는 거예요. 네?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37에 받았으면 47까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민년에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단체 운맞이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성주운을 정말 대대적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리고요, 성주운은 성주운 명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운이 아니에요. 그 판 벌린다고 다 똑같은 운맞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게 걸면 코걸이, 이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란 말이에요. 어? 성주 운맞이는 틀려요, 운이. 하는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성주 운맞이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주 운맞이 명목으로 성주 운만 받아들입니다. 27세, 37세 뭐 이렇게 나이 말씀드렸죠. 인생에 6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주운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제가 접수하는 날부터 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초발언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를 얼렁얼렁 하셔서 성주운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든 뭐든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운값은 언젠가는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되나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으세요. 신령님전 일이고요. 우리가 신령님전에서 우리는 무당은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자 입장, 중간자 역할에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희 신령님들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신령님과 무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커지는데 무당은 열심히 비는데 뭐 뒤에서 뭐 될까?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더 잘 이렇게 발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실령님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들 성 좀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빨리빨리 하셔서 성준 받으시고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